두 번째는 뭐냐면 인격 존엄성이에요. 인격 존엄성. 여러분 개념 클릭 교재 위에 표에 인격성 정식으로 나와 있는 인격 존엄성은 뭐냐면 네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는지 무시하는지 따져보라는 거예요. 자 그럼 봐봐. 정직한 행동은 실천 이성이 선이라 판단했고 정언명령에 비춰봤을 때 정언명령이 두 가지지. 보편화 가능성에 넣어보니까 정직이란 준칙은 자연의 보편적 입법 원리로 누구나 다 해도 되니까 여전히 선이고. 두 번째, 정직한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, 무시하는 거예요? 존중하는 거지. 그러니까 여전히 정언명령에 비춰봐도 정직은 선한 행동이라고. 자, 살인은? 살인은 보편화 가능성에 넣어보니까 여전히 악이야. 살인한 준칙은 살인. 살인은 그 사람 인격 존중하는 거야, 무시하는 거야? 무시하니까 여전히 살인은 악이라고. 자, 쉽게 표현했지만 그렇다면 칸트는 어떻게 표현했냐? 이 인격 존엄성 정식은 너에게서나 타인에게서나, 즉 너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나 그 인격을 수단과 동시에, 자, 이게 한때 윤사에서 2015년도에 평가원 출제했을 때막 이의제기 들어왔는데 이의제기 할 이유가 없어. 그게 이제 잘못 배운 거야, 잘못. 수단과 동시에 목적으로 존중하는지. 네가 하고자 하는 행위 준칙, 행동 규칙, 준칙이 인간의 인격을 수단과 동시에 목적으로 존중하도록.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야. 수단과 동시에 목적으로. 자, 칸트가 이야기할 때 인간을 수단시 할 때도 있고 동시에 목적으로 존중해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을 수단시만 하면 문제가 터진다는 거지. 자, 무슨 말이냐면, 자, 봐봐.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을 수단시할 수 있어 없어? 아, 왜 없어? 자, 내가 여기 지금 오늘 현장 촬영이 아니라 스튜디오 촬영인데 내가 오늘 여기서 스튜디오 촬영할 때 인강을 찍으려면 누구를 수단시해야 되냐면 앞에 계신 감독님을 수단시해야 돼. 앞에는 감독님을 수단으로 삼아 내가 촬영을 하고 있잖아. 그런데 내가 감독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수단시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 만났을 때 인사도 안 하고 뭔가 서로 인격적인 존중을 안 하는 거지. 그런데 이런 태도를 너희들이 현장에서 보이고 있어. 자, 예를 들면 학교나 학원에서 매점이 있어. 편의점이 있을 수도 있고.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물건을 살때 빵빵빵! 아이씨, 아줌마 보도 안 빵! 자, 하면 아줌마를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빵은 사지만 수단시만 한 거지. 그러면 반성, 봐봐, 반성해봐. 야, 그러면 빵 주는 자판기하고 다를 바가 뭐야? 사람과 사람 사는 사회인데, 내가 만약에 오늘 이 카메라 감독님을 가져다 수단시만 하면, 카메라하고 감독님하고 차이점이 뭐냐고. 매점에 가서도 아줌마한테 빵빵! 아, 빵왜 이렇게 안 줘? 라고 하면, 빵안 나오는 자판기하고 다를 바가 뭐야? 그래서 칸트가 이야기하는 거야.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인간을 수단시하며 살아가는데 수단시만 하니까 문제다. 수단과 동시에 인간 그 목적으로 존중해 주면 내가 매점에 가서 최소한 인간답게 안녕하세요. 자,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 실천에서 뭐라 그래? 선이라 그러지. 누구나 인사하는 거 준칙? 자네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돼. 내가 그 사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인사하는 거그 사람을 인격을 존중하는 게 목적으로 존중한다 그 뜻이야. 이게 인간을 수단과 동시에 목적으로 존중한다 그 뜻이라고. 이걸 잘못 배운 학생들이 과거에 칸트 하면 왠지 도덕적으로 다 좋은 거, 인간 수단시하면 안 된다. 얘 잘못 배운 거라고. 수단과 동시에 목적으로 존중하라고 이야기한 게 인격 존엄성의 원리야.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잘 봐봐. 소크라테스 그랬잖아. 성찰하지 않은 삶은 의미 없다. 아마 나를 수단시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.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뿐만 아니라 또 인강을 보면서 여기 뭐 인강 보면서 저기 김종기 떠들어 봐라 오늘 좀 얼마나 웃긴가 한번 봐볼까 하다가 뭐 앉아가지고 막 다리 꼬고 발로 이제 까딱까딱 하면서 이제 아뭐뭐 웃기네 막 하면서 보고 있으면 내가 수단심한 거지. 그래서 칸트가 이 수단과 동시에 목적으로 존중하라는 건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인간을 수단시할 수 있지만 수단시만 하면 인간을 무시하니까 수단과 동시에 목적으로 존중하라고 이야기한 거라고.